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메일로 질문 주신 분이 계셔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 영상입니다. 질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UV 수화기를 펴려고 하고 있는데 언폴드 명령을 시키면 경고창이 뜹니다. 메시 문제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의 내용이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파일도 전달 주셔서 그걸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요 파일입니다. 이 파일이고 이 부분이 언폴드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우선 언폴드라고 하는 건 UV 잡표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면의 크기와 모양이 맞게끔 이제 펼쳐주는 그런 기능인데 매핑을 하기 위해서는 많이 활용되는 부분이죠.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선택을 하고요. UV 선택하고 UV 에디터에 보게 되면 이렇게 지금 UV 좌표가 어느 정도 펼쳐져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unfold라고 하는 명령을 수행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기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odify 해보게 되면 마지막 부분에 unfold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거를 클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fix non-manifold geometry라고 되어 있습니다. non-manifold라고 하는 geometry 형태가 있어서 곧 수정하겠느냐 라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픽스를 하게 되면 원래대로라면 그 부분이 없어지거나 수정이 돼서 펼쳐져야 되는데 그거 자체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에러 메시지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에러 Mesh has non-manifold UVs. We clean up the mesh before using unfold라고 해서 mesh가 non-manifold 형태의 UV를 가지고 있다. 클린업을 이용해서 이 unfold 클린업을 진행한 다음에 언폴드라고 하는 것을 수행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여기 있는 이 명령어를 수행하면서 언폴드라고 하는 걸 수행하면서 이 non-manifold geometry가 이제 수정이 되라고 세팅이 되어 있으면 아까 전에 체크를 하거나 하면 정상적으로라면 돼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클린업을 이용하면 될까? 라고 해서 클린업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해보고요. 메쉬 해보게 되면 클린업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옵션에 클릭해 보게 되면 이렇게 밑에 보게 되면 non-manifold geometry라고 하는 부분, remove geometry 항목에 non-manifold geometry를 이렇게 선택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게 되면 뭐 클린업 매칭 폴리곤 해가지고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서 요걸 어떻게 할 것인가, 선택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뭐 수정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만약 이걸 선택만 하고 non-manifold 선택하고 적용하게 되면 non-manifold의 형태의 부분을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선택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클린업을 한다고 해서 클린업을 해도 뭔가 바뀐 것 같지 않고 이 상태에서 역시나 이렇게 언폴드를 하게 되면 똑같은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픽스를 한다고 해도 에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상황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선 non-manifold라고 하는 메시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on-manifold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것들이 일상적인 메시 형태고요. non-manifold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엣지가 이런 식으로 면이 구성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언폴드를 하게 되면 이렇게 non-manifold라고 하는 항목이 나오게 되고 픽스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뜯어지면서 이렇게 뜯어지면서 얘하고 얘하고 분리가 되면서 이렇게 언폴드가 돼야지 정상입니다. 근데 non-manifold는 갖고 있는데 제대로 캐치가 되지 않고 수정이 되지 않는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아무튼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폴드라고 하는 거는 구성적으로 제대로 되지 않은 구성이기 때문에 수정이 돼야 되는 게 정상이긴 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찾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찾아내느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한 가지를 좀 알려드리게 되면 무식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선택을 해보고요. 페이스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지워버립니다. 이만큼 지우고 이렇게 언폴드를 하게 되면 되네. 그러면 이 오브젝트는 문제가 없다는 걸 증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 선택해서 지우고 모디파이에 이렇게 언폴드를 하게 되면 되네. 여기 위에 부분은 non-manifold라는 옵션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부분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어요.
상태에서는 만약 여기는 오브젝트 선택을 해서 그 다음에 메시 에디트 메시 보게 되면 익스트랙트라고 하는 걸 아예 분리를 시험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분리를 하고요. 그다음 어떤 부분이 잘못이 있는지 한번 지워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워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언폴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역시나 문제 생긴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찾고 찾아보니까 어떤 부분이 찾아지게 되냐면 이 부분. 이 부분이 이제 문제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컨트롤 1번 눌러서 이렇게 이 부분만 살려냈어요. 어떤 부분이 문제냐? 그러면 저도 이제 이걸 봤을 때 별 문제가 없는데 라고 이제 확인을 했었는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버텍스를 선택해 보게 되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여기에 버텍스가 남아 있고요. 그다음 움직여 보게 되면 이렇게 면이 이렇게 남아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도 그렇고요. 이 부분 때문에 생기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조건이 조금 애매해서 검사가 안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버텍스 혼자 떨어져 있는 부분이라서 선택을 해서 이렇게 지우게 되면 문제가 되는 그 버텍스 하나만 지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언폴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언폴드가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다 이제 돌아가서요. 처음으로 이제 돌아가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기 있는 오브젝트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를 한번 눌러줍니다. 그러면 보통 딜리트를 누르게 되면 모서리 부분에 있는 거라든가 연결되지 않은 그런 부분만 지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만 딱 지워졌을 거예요. 그리고 언폴드를 해보게 되면 이렇게 해결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결하게 되면 언폴드를 할수 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왼쪽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 보내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필요한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